600번이요. 어느 중학교에 작년 학생 수는 600명이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거네요.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써놓고 얘는 표를 그리세요. X, Y라고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작년의 인원이라고 하면 작년 X, Y 더하면 얘는 600명이죠. 그죠? 4% 증가했다는 것은 얘다 몇을 곱하면 되겠어요? 올해는? 보통, 우리가 10% 늘었으면 1.1을 곱하잖아요. 이건 아래. 잘 보세요. 내가 원래 인원이 X명 있었어요. 여기다가 10% 증가했다는 것은 이 X명의 인원에 X명의 100분의 10만큼이 더 늘었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소수를 쓰면 0.1이죠. 그래서 X 더하기 0.1X. X로 묶으면 얘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1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만약에 감소했다고 해봐. 10%를 빼야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0.1X.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0.9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뭐10% 자리는 이 자리, 만약에 0.5라면 0.95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X 더하기 Y는 600이야. 근데 작년보다 4% 증가했어. 4%니까 0.4만큼을 더해주면 돼. 0, 미안해. 0.04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4X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올해는. 이해됐어요? 8% 감소했다는 것은요. 0.08 뺐으니까 0.92Y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전체 인원 원래 600이었는데 9명 감소니까 59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올해. 작년, 올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방 정식을 세우면 X 플러스 Y는 600이고 얘는 1.04X, 0.92Y는 59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분수를 쓰면 분수를 쓰면 어떻게 돼? 얘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체 인으로 하면 100분의 104X 더하기 100분의 92Y는 591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면 늘어나거나 줄어든 인원의 합만 구한다. 그래서 얘는 100분의 4만큼 늘었죠? X만큼 플러스 되었다. 얘는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8만큼 줄었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 인원이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9.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이세 가지씩을 다 알아두세요. 그러면 답이 뭐니? 100분의 8. 1번이 되겠네요.